빨래 찢게. 빨래 찢게. 쭈꾸미. 쭈꾸미. 깍두기. 깍두기. 뭐라고요? 깍두기. 아니, 깍두기. 깍두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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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돌려볼게요. 사대나. 고민이 뭐죠? 지금부터 조금 스피디 시작해 하겠습니다. 어우, Japanese University. 필수 과목이 전부 그룹 워크라. 티문이 항상 나빠요. 일본인들이 교토인들이야? 네. 아! 이거는 뭐 내가 상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긴 한데? 일본 사람들은 일단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나쁘게 대한 일본인 분들에게 저기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썰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본인에게 너 가장 심하게 들어봤던 욕이 뭐야? 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심하게 들었던 욕이 넌 정말 분위기를 못 읽는구나 정도였대. 그래서 한국인의 패드립과 쌍욕, 일본인들은 물론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건 전투를 안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 일본인들 센 발음 무서워하잖아. 강하게 된소리 발음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실제 욕을 하면은 솔직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좀 가볍게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좀 화를 그렇게 된소리로 내면 어떨까? 그래서 또 전문가, 일본 싸움 전문가 분에게 제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신양. 네, 지금 된소리 싸움 전문가 하신양의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된소리 싸움 전문가요? 된소리 싸움 전문가? 된소리 싸움 전문가요. 된소리 싸움 전문가. 네, 그래서 막 짬뽕, 짜장면, 깐풍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뚫을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이걸 강하게 무섭게 그 분위기를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짬뽕 찾으면 깐풍기?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너 임마 짬뽕, 너 새끼 저 짜장면, 너 깐풍기 뭐 이렇게 한번 호되게 혼내주실 수 있을까요? 야 이 짬뽕 찾을 놈 같은 자식아, 너 깐풍기 먹어봤어? 김치찌개 알아? 네가 뭘 알아? 이 빨래찌개 쭈꾸미 깍두기 같은 놈아! 어때요? 좀 강했나요? 진짜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빨래집게만 한번 더 해줄 수 있어요? 빨래집게? 팔레치킨. 팔레치킨. 팔레치킨 말고 팔레칩 팔레칩 팔레는 다들 그 팔레치킨. 팔레치킨. 쭈꾸미. 쭈꾸미. 깍두기. 깍두기. 뭐라고요? 깍두기. 아니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는 아예 발음이 안 되는구나. 아니 깍두기. 뭐 발음이 안 하신 아무튼 고맙고 저기 건강하세요. 아이고 원하나도 건강하세요. 네. 도움이 좀 됐는지요 사대나님? 지금 사 고마워요 저도. 김자연. 그래 자연아 너다. 네 고민이 뭐니? 저 고민보단 궁금증 같은. 그래 그래 물어보렴. 아무도 안 알려줘서 몇 년 오 몇 년 동안이나 뭐였을까? 남자 성기는 바퀴 모양이잖아요. 응? 그럼 밑에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건데. 응? 그럼 왜 브라를 하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청원이 친구는 제 건양대학교 후배입니다. 시각 디자이너가 심지어 같은 과. 솔직히 실물 보고도 감이 조금 안 오긴 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리는 것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마즈피플이십니다. 안녕, 나는 오늘 고환 설명을 도와준 마즈피플 고환 마즈피플이라고 해. 고환을 직접 그리면 이거 유튜브에 못 쓸 수 있으니 마즈피플의 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에서 마즈피플 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점선을 표시할게요. 여기에는 하나인데 왜 두 개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치요. 우리 자연이가 나중에 다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한번 촉각적으로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게 두 개라고 하는 이유는 마즈피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의 눈 두 개지. 남성의 고환은 마즈피플의 눈처럼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 마드피플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 보이게 쑥쑥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문이 들어 있는 거지.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부분을 피부를 깔 필요도 없어. 요 부분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롱 이롱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구슬이 도움이 됐니? 네. 좋아요. 건양내의 미래가 다양해.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어서 오세요.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예. Yeah. 발목인데도 끊어져서 지스타포함. 오 마이 갓. 그 주에 있던 훈련소 조교병 두 차 체력 검사도 못 보고. 발목 인대가 끊기고 여행 계획이 망가지고 체력 검사 못 본 상태에 교통사고가 나고 친구랑 트러블 생기고 거의 뭐 오행이 생겼죠. 사실 이렇게 연달아서 일이 다섯 개 정도 터지고 나면은 사소한 것조차도 방아쇠 트리거가 돼가지고 좀 빡치긴 합니다. 이렇게 멘탈이 터졌을 때는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거든. 발목 인대 끊어져서 네. 지스타를 못 갔다고 했잖아. 지스타를 갔으면 너 소매치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 개무섭네. 그리고 교통사고는 몇 대 몇이야? 상대 뱃. 그러면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상대 보험사한테 윽박 지르면은 용돈을 좀 줄 거야. 그쪽에서 그걸로 새로 못 갔던 여행 계획을 다시 짜. 그러면은 교통사고 여행 한번 해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있었지? 훈련소 조교병 체력검사 그거 통과 못 했는데? 조교 되는 거지. 그것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혜영아 바쁘니? 혹시 요즘 통화 없었어? 정혜영 조교 정, 정, 정. 지금 내 방송 시청자가 한 명이 조교로 입대를 하려 했는데 못해서 슬프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조교가 족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네. 단점은 휴가를 못 모아. 휴가를 못 모은다. 왜지? 일단은 우리는 훈련병이 나가면은 거의 다 대부분 휴가로 보내. 사람들이 횟수는 많은데 휴가가 되게 적어. 또 족같은 거 위주로 나열을 부탁드리네. 일단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훈련병이 뭔가 실수를 하면은 근데 간부들은 무조건 이제 우리 탓을 하는 거지. 훈련병 중에 성윤모들이 한 10명이 등장해도? 한끼 잃어버린 거 그 몇천 명 어떻게 관리해? 하지만 그건 우리 탓. 그 깨병 부린 애들이 이제 보낸단 말이야. 요즘 뭐 군대 모두가 알겠지만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거 못하잖아. 그렇지. 그냥 모래 봉사단체란 말이야. 그리고 군대가 14명?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 네, 그리고 제일 내가 느낀 게 제일 좋았던 거. 이 훈련병들이 어쨌든 처음에 들으면 막 답답하잖아. 막 당연히 처음 들으니까 막 모르고 어리버리 하잖아. 이제 막 조금씩 막 있다 보면 애들이 막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제 시키지 않아도 막 자기 전에 잘하고 일어나서 잘하고 정리 잘하고 이제 애들이 잘해. 근데 정신 차니까 갑자기 애들이 초기화 돼 있어. 한 달 동안 메이드를 했더니 갑자기 리셋. 새로운 아이들을 리셋. 다시 전투학교 묶어주고 있고. 아 그러면은 좋은 것도 한 가지만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은 휴가를 많이 나간다? 한 두 달에 한 번꼴로는 계속 나가니까. 근데 난 총 휴가가 다 없어. 나는 50 며칠이었거든. 그게 많은 건가? 군대 조교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교가 모임. 누가 그걸로 입대담. 얘 남은 게 사실 친구인가?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여행 가서 친구 새로 사귀세요.